파일을 만들거나 또 혹은 제가 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위치가 유저의 폴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홈이죠. 홈에서 민트 내 사용자 민트. 지금 현재 이러한 둘렛 여섯 개의 디렉토리 혹은 폴더가 지금 위치해 있죠. 민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그러니까 위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ls 하면은 이러한 지금 여섯 개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폴더와 오른쪽에 있는 이 디렉토리가 사실상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서 하나 더 올라와야 되나요? 여기쯤 있으려나? 그럼 홈에 오게 되면은 홈에 쓰입 어떤 지금 현재 디렉토리 구조는 민트만 있죠. 여긴 어디냐 하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홈. 그죠? 이 홈에서는 현재 민트만 있고 그것을 이 커맨드 라인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보는 이 모습과 왼쪽에서 보는 이 모습이 그러니까 그래픽 유즈 인터페이스의 경우와 그리고 커맨드 인터페이스의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둘다 같은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트에서 내가 그러니까 내 이런 자, 홈에서 다시 홈에서 지금 홈 디렉토리입니다. 홈 디렉토리 내에 민트 디렉토리를 보고 있죠. 폴더를 보고 있죠. 이 폴더 내에 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홈에서 지금 보면은 ls 하면은 민트만 나타나겠죠. 그리고 민트에서 또 다시 cd에서 ls 하면은 cd 민트 해서 ls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섯 개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폴더로 보는 모습과 이 커맨드 라인에서 보는 터미널에서 보는 모습의 차이점과 같은 점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Create New Folder 혹은 Create New Document에서 Empty Document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떤 이름을 여기다가 뭐 My 뭐 New File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마찬가지 커맨드 라인에서도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었던 것을 또 지울 수도 있죠. 그래서 리무브, 딜리트하면 지워지게 되죠. 그죠? 딜리트. 이 과정을 커맨드 라인에서 하게 되면은 터치라면 됩니다. 터치해서 마이 파일 하면은 이 왼쪽에 보는 화면에서 마이 파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지울 때는 어떻게 지웁니까? 그때 rm에서 마이 파일. rm은 remove의 약자입니다. remove는 제거한다 말이죠. remove. 그죠? 제거한다. remove my file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마찬가지 create new folder라는 메뉴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new folder를 만드는 것도 기존의 어떤 GUI 환경에서 하는 거나 혹은 이러한 command line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민트에서 여기서 새로운 파일, 새로운 디렉토리 폴더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mkdir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mkdir에서 myfolder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폴더가 이 폴더입니다. 그죠? 지울 때도 마찬가지 지울 수도 있고 지울 때는 이제 rm입니다. rm인데 이 대시 r 옵션을 줘서 마이 폴더 하면은 만들어진 폴더 지금 만들어진 이 폴더가 사라지게 됩니다. 볼까요? 사라졌죠. 그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GUI 환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거나 문서를 만들거나 혹은 만들어진 문서를 지우거나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왜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GUI 환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이쁘고 보기도 좋은데 왜 커맨드 라인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감추어진 부분들, 일반 사용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 환경에서는 볼수 있는 것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맨드 라인을 통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운전대와 핸들, 그래 핸들과 어떤 속도계나 이런 사용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차량을 수리하는 사람이 차량의 어떤 엔진을 열어보고 하는 것, 그죠? 그러한 것들의 과정이라고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어떤 명령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해서 마이 파일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 더 만들어보죠. 마이 파일 2.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 폴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폴더도 만들 때 mkdir로 합니다. my folder 하면 폴더가 또 만들어지고, 마찬가지 이번에 하나 더 만들죠. my folder 2 만들어서 왼쪽에 폴더와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my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바꿔주고 싶다 할 때는 rename을 쓰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 rename도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기서 mv는 move의 약자입니다. move 이것을 약자로 mv 해서 mv my 파일 해서 my 파일 1 이렇게 하면은 my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my 파일 1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가 되는 거예요. 옮기란 말이 안 되죠. 왜냐니까 그러니까 my 파일을 my 파일 1으로 옮긴단 말은 my 파일을 my 파일 1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my 파일이 보이죠? 그래서 엔터면은 이게 my 파일 1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름만 바뀌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같이 저장이 됩니다. 누가 바꿨느냐? 왜 언제 누가 어떤 파일의 이름을 바꿨는지가 다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 역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 폴더라고 지금 하나 있죠. 이거 이것을 my 폴더 1으로 바꾸려면 mv에서 my 폴더에서 my 폴더 1 이렇게 해주면 이름이 딱 바뀌게 되죠. 그죠? 근데 지금 my 폴더 1에 뭐가 있을까요? ls에서 my 폴더 1 해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my folder 1을 my folder 2로 mv 해서 my folder 1을 my folder 2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my folder 1이라고 하는 이름이 my folder 2로 바뀌게 될까요? 그런데 바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my folder 2라는 게 있잖아, 이미. 그죠? 이미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my folder 1이 한번 해보죠. 보면은 my folder 1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my folder 2를 열어보면은 세상에 그 my folder 2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게 똑같은 mv 명령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있는 폴더 명칭이 뒤에 오게 되니까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move에서 my folder 2를 my file 2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my file 2라고 얘기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my folder 2가 my file 2로 이름이 바뀔까요? 아니면 my file 2 속에 들어가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cannot overwrite 덮어 쓸 수 없습니다. non directory my file 2. my file 2는 디렉토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directory my file 2로 덮어 쓸 수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지 하니까 my file 2는 파일이고, 그리고 my folder 2는 디렉토리예요. 폴더죠. 그죠? 폴더 파일이 폴더 속에 들어가는 거지 폴더가 파일 속에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사람이 방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방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폴더는 방과 같고 파일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뿐만 아니라 치우고 싶다 그러면은 rm 해서 my 폴더 2를 지우려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리무브 딜리트를 해버리면 되겠죠. 이 과정은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커맨드 라인에서는 rm에서 r 옵션 주고 my fold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my file 1도 제거하려면은 rm my file 다음에 이번에는 별표를 써볼까요? 1 my file 1도 있고 my file 2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my file 1을 또 지우고 my file 2도 지워야 되는데 그냥 1, 2 대신에 별표를 치고 이렇게 엔터를 치고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둘 다 사라졌죠. 정하고 그것은 my file이고 뒤에 별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all 1이든 2든 my file 뒤에 뭐가 붙었든 간에 my file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은 다 제거하라, 다 지우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my file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홈에도 여기다 my file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한 칸 올라갈 때는 점 두 개를 찍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 너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화면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클리어입니다. C-L-E-A-R 클리어.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클리어. C-L-E-A-R 하면은 화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처럼. 여기서 이제 지금 홈에 왔습니다. LS 보니까 민트가 있죠. 여기다가 MK에서 메이크죠. 메이크보다 좀 다른 좀 재밌는 명령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명령어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상당히 재밌는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듭니다. my file이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니까 터치에서 cannot touch my file permission denied라고 하는 게 떴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my touch라고 하는 것은 만든다, 문서를 새로 만든다는 어떤 리눅스 용어입니다. 문서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다른 뭐 파일을 만들 때 만들거나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지금으로서는 my file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을 만든다는 말인데 그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permission denied라고 하는 말이 떴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허가 그러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부정되었습니다.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가 내가 여기다가 마이 파일을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설명을 드릴게요.